자가진단할 때 암으로 착각할 수 있는 혹시 혹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유방에 흔한 섬유선종이나 낭종 같은 양성혹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양성혹은 손으로 눌렀을 때 악성의 혹처럼 딱딱한 쇠구슬처럼 만져진다기보다 잘 움직이고 고무를 누르는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쇠구슬같이 딱딱하고 고정된 혹이 잡히면 병원에 바로 가야겠죠. 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바로 가셔서 정확한 진찰과 검사로 혹의 정체를 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맞아요. 촉진 말고도 선생님, 유방암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혹시 있을까요? 본인 유방을 살펴보는 것인데요. 유방의 크기가 다른지, 한쪽 피부에 변색 및 움푹 들어가는 곳 혹은 피부가 두꺼워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요. 혈성이나 갈색 분비물이 나오는지, 갑작스러운 함몰 유도가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. 유방암 검사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유방암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70대 이상은 유방 전문의의 진찰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. 선별 검사 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. 진단을 위한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? 신일 유방의 경우는 유방 촬영만으로 혹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. 유방 촬영으로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진찰상 유방의 혹이 만져지는 경우 혹의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. 초음파로는 그 어떤 거를 확인하게 되나요? 유방의 혹을 발견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. 혹을 발견될 경우에 혹의 모양, 혹의 내부의 음영과 혹 주변으로 있는 조직 반응을 보고 암이 의심스러울 소견이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.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? 새침 흡입 세포 검사하고 총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. 총 조직 검사를 최근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. 조직 검사 후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암의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서 흉부 CT, 뼈 스캔, 전신 PET CT 등을 하도록 검사가 진행됩니다. 유방암으로 인한 통증과 또 유방통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암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한쪽 유방, 돌아다니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딱 한 곳으로 국한되어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때 자가검진으로 만져지는 멍울이나 피부 변화가 있을 시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유방암 발견 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유방종괴라고 하고요. 순수한 유방통증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2%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많이 달라지나요? 다른 암하고 또 다르게 2기까지가 조기 유방암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. 0기, 1기, 2기는 90% 이상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지만 3기가 되면 75%, 4기에서는 34%의 아주 낮은 생존율을 보이므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양성 혹이 있어서 추적 검사 중이라면 암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처음 발견 시 조직 검사 없이 추적 관리를 해보자고 했다면 6개월 뒤 보고 이때 모양 변화가 없고 의미 있는 크기의 변화가 없다면 1년 뒤에 보는 것을 권고하고요. 1년 뒤에도 별 변화가 없다면 암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매일 10분 하루에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.